자, 이제 41페이지 보시면 법률 사실의 분류가 나와요. 자, 하나씩 볼 건데, 이 법률 사실의 분류가 이제 교재에 나열되어 있고요. 먼저 44페이지 보시면 박스로 제가 정리해드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43페이지 보시면 핵심 강의 노트 해가지고, 요 많은 법률 사실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이해될 부분만 또 핵심 강의 노트라고 정리해 놨잖아요. 그죠? 자,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이제 하나씩 보죠. 자, 일단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데, 요 법률 사실이 크게 둘로 나뉩니다. 용태라는 것하고 사건이라는 것으로 나뉘어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이에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것, 껴들 수 있는 법률 사실을 우리가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것, 껴들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41페이지에 1.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한 법률사실 해서 뭐가 나오죠? 용태 이렇게 나오고 교재 뒷부터 보겠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2.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지 않는 법률사실에서 뭐가 나오죠?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과 개념이 좀 뜻이 다르다는 걸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럼 사건이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시간의 경과죠. 따라서 시간의 경과. 왜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소멸시효니, 취득시효니,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니 이런 것들은 다 시간의 경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사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현상. 겨울 되면 춥고, 여름 되면 덥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안개가 끼고, 이러한 자연현상도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으니까 사건이에요. 자,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회피할 수 없고요. 죽는다는 사실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도 자연현상으로서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도 사건이에요.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부당이득을 부당한 이득, 잘못된 이득,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부당한 이득, 잘못된 이득 요렇게 이해하시면 나중에 손해배상하고 헷갈려. 부당이득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원인 없는 이득이에요. 그래서 원인 없이 갖게 되는 이득을 우리가 부당이득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원인도 없이 갖게 됐다는 말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부당이득도 뭐가 되는 거죠? 사건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다시 용태입니다. 자, 용태는 둘로 나뉩니다. 외부적 용태.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행위죠. 행위의 법적 정의가 나와 있는 거죠. 행위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행위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내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내부적 용태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의식, 생각 이런 거죠. 뭐 이런 예를 들수 있죠. 제가 제 친구가 싫어요. 그래서 저 개똥이 저 자식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부적 용태. 많아가지고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외부적 용태, 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교재 보시면 요 내부적 용태를 의사적 용태, 관념적 용태 이렇게 나눠놨어요. 나누지 마십시오, 그냥. 그냥 우리는 그냥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으면 이게 내부적 용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가지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아시는 걸 텐데, 선의 악이죠. 선의가 뭔가요?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의가 뭐죠? 알고 있는 정신상태예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 그러면 모르는 제3자, 악의의 제3자 그러면 뭐죠? 알고 있는 제3자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요거 먼저 주의하시면 돼요. 그다음 외부적 용태 행위가 다시 둘로 나뉩니다.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뉘는 거죠. 자, 위법행위는 법에 반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민법상 위법행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가 대표적인 위법행위예요. 우리가 채무 불이행, 불법행위 자체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세히 공부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채무 불이행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이나 불법행위 효과로서 손해배상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개념은 알아두셔야 되는데, 채무 불이행이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을 우리가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이행 안 하는 것은 이행지체, 못하는 것은 이행불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을 우리가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고요. 불법행위는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불법행위가 뭐죠?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수업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의 원인은 위법행위예요. 다른 원인으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위법행위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두 가지가 있으니까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채무불이행은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고, 불법행위도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니까 결국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지문으로 반드시 뜨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숙제를 하시는데, 숙제를 하실 때 그때 이해 도구가 되는 것은 뭐냐면 위법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위법행위여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여야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다른 원인으로는 원칙, 예외가 있긴 해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교재에 나와 있으면, 아, 이거는 위법행위가 아닌가 보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거는 위법행위구나라고 이해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적법행위겠죠. 자, 이거는 뭐냐면 법에 적합한 행위를 말해요. 근데 이 적법행위가 둘로 나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민법의 기초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핵심 강의 노트에서 박스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어요. 자,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로 나뉘네요. 자,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의사표시입니다. 그 적법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준법률행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법률행위라는 말은 뭐냐면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의사표시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의사표시라는 말은 뭐냐면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예요. 이 의사를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인데 고개 들어있으면 법률행위, 없으면 준법률행위죠. 오늘 날씨 참 춥습니다. 이건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원하는 바가 없죠. 저와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거는 의사표시입니다. 집이 참 멋있습니다. 이건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그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이건 의사표시죠. 감 잡히시나요? 아유, 아가씨 참 이쁘시네요. 사랑스럽습니다. 이거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저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의사표시죠. 감 잡히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보면 요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도 알게 돼요. 자, 커피 한잔 합시다. 둘이 뭐예요? 커피를 먹죠.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저는 뭐 하게 됩니까? 집을 사게 되잖아요. 결혼합시다. 좋대요. 그럼 저는 뭐 하게 돼요? 결혼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커피 먹기를 원하면 커피를 먹고요. 집을 사기를 원하면 집을 사고 결혼하기를 원하면 뭐 합니까? 결혼을 하게 되네요. 법률행위는 무엇에 의해서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법률행위는 뭐냐?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인데 그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이 되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제가 지금 필기에 둔 내용이 좀 틀린 게 있습니다. 자, 이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죠. 그죠, 여러분들? 그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계약이라는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청약이다, 승낙이다라는 의사표시가 뭐인 거예요? 법률사실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적었느냐? 그러니까 이 의사표시가 법률사실이지 의사표시에서 만들어진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인 거죠. 왜 이렇게 적었느냐? 설명하기 편해서요.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뭔가요? 법률사실이고요. 이 의사표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라는 거 하나 주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법률행위죠. 자, 준법률행위 뭐예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준법률행위입니다. 문제는 준법률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없다라는 말은 이 준법률행위 자체가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요소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준법률행위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준법률행위인데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41페이지 보시면 41페이지 중간에 나 준법률행위 법률적 행위 같은 말입니다. 읽어볼게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고 하며 행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른 말로 하면 의사표시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준법률행위가 뭐가 있느냐. 첫째,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입니다. 이미 확정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의사의 통지라고 해요. 솔직히 의사의 통지와 의사표시는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사의 통지는 외울 거예요. 뭐냐면 각종 체구와 거절이 의사의 통지다. 이렇게. 자,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인데 뭐가 있나요? 체구와 거절. 거절이라는 말은 그냥 거절이에요. 거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체구라는 말은 뭐예요? 독촉입니다. 촉구.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아요. 전화가 야 인마 돈 갚아. 이게 뭐예요? 체구. 체구가 뭐라고요? 독촉. 성질은 뭔가요? 의사의 통지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념의 통지입니다. 관념의 통지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의 통지를 말해.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관념의 통지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리권 수요의 통지. 똑같은 말이 뭐냐면 대리권 수요의 표시예요. 제가 제 친구 개똥이에게 대리권을 주고 나서 상대방에게 전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제 친구 개똥이가 갈 건데요. 그 친구와 저의 대리인입니다. 이게 뭐예요? 대리권 수요의 통지 내지는 표시예요. 그럼 저는 그 개똥이가 대리인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니까 이게 뭐가 되죠? 관념의 통지가 돼요. 세 번째, 감정의 표시입니다. 감정의 표시. 기분이 좋다, 나쁘다, 뭐 기분이 꿀꿀하다 이런 것들은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준법률행위고 그 중에서 뭐가 돼요? 감정의 표시가 되고요. 감정의 표시 중에서 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용서. 용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실행위죠. 이 사실행위 개념에 대해서 우리 교재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어떠한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를 하게 된 이유는 묻지 않고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위를 우리가 사실행위로 한다. 이런 개념이 나와 있거든요. 뭔 개소리가 쉽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사실행위는 나머지 개념, 기타 개념을 이해할게요. 다시 말하면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와 감정의 표시를 뺀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사실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요. 이빨을 닦았어요. 이빨을. 그리고 이빨을 닦는 것은 저의 정신작용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용태고요. 이빨을 닦는 행위는 외부적 용태죠. 물론 이빨 닦는 게 뭐 하진 않아요? 위법하진 않으니까 적법행위고요. 이빨 닦는 행위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준법률행위인데 그중에서 뭐가 되는 거죠? 사실행위가 되는 거죠.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운전을 했습니다. 자, 운전을 하는 것도 적법행위고 운전하는 그 행위 속에는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준법률행위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사실행위겠죠. 제가 오늘 좀 이따가 점심 먹을 거거든요. 이 점심 먹는 것도 사실행위.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면서 인터넷 보면서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뭐가 돼요? 사실행위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인간의 행위의 90% 이상은 대부분이 뭐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행위로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사실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신축하려면 삽질도 하고 망치질도 하고 그죠? 용접도 하고 땅도 파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사실행위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행위는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를 뺀 나머지 모든 준법률행위를 우리가 사실행위로 집어넣게 됨을 주의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교재 44페이지고 이 대표 예제도 기본적으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표 예제는 2020년도 기출 문제고요. 2020년도 기출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공인중개 시험에 나온 문제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이 대표 예제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기출 문제고요. 2020년 문제는 아닙니다. 자, 문제 풀어보죠.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계약은 계약은이죠. 그죠?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 합시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계약은 법률 요건인데 그 안에는 청약이라는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법률 사실이 되어 있으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선의도 법률 사실이다. 요거죠. 선의 내부적 용태고 법률 사실이죠. 물론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은 법률 사실이다 이러면 다 맞는 거예요. 법률 사실이 아닌 게 거의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제가 코를 만지는 것도 법률 사실입니다. 뭐로 들어갑니까? 사실행위로 들어가니까요. 다 법률 사실인 거예요. 3번 시간의 경과는 어떤 법률 사실이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을 하지 않는 법률 사실인 거죠. 맞나요? 자,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 사실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고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나요? 시간의 경과가 있는 거죠. 맞네요. 4번 유권 대리 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최고는 어디 있나요? 최고는 의사의 통지죠. 5번입니다. 자, 5번이 답인데 자,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최고는요. 의사의 통지고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이기 때문에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죠.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되는 것은 법률행위인 거잖아요. 5번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최고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한 효과는 효과는에다가 동글뱅이를 한번 쳐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최고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X.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는 것은 법률행위인데 최고는 의사의 통지고 준법률이기 때문에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자, 이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많이 틀렸고 지금도 수험생들의 그 논란이 많았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자, 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해요. 민법 제552조 이렇게 나오니까 와, 나 552조가 뭐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민법을 제가 20년 가까이 강의하고 있고 거의 30년 넘게 공부를 했지만 몇 조 몇 조가 있는 건 몰라요. 몇 가지 조문, 뭐 주요 조문만 아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몇 조 몇 조 아는 거는 드라마에서나 그러는 거예요. 형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조 몇 조 이런 거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민법 제552조에 따라 이렇게 나오면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고 실제로 552조에 따라 말하는 말은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 소멸의 효과가 아닌데 이게 552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할 때 몇 조 몇 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몇 조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 조문의 내용이 지문에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 552조에 이렇게 눈길이 가니까 이게 뭔 말인지 뭘 물어보는지를 몰라서 틀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문제를 분석할 문장을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 한국어는 후치어라 그래서 결론이 항상 뒤에 가잖아요. 그럼 결론만 보시면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좀 생각해 보자고요. 앞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효과가 당사자 의사에 근거하고 효과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뭐만 그런 거예요? 법률행위만 그런 거죠. 552조에 따른데요. 법률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된대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의사표시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라는 걸 문장 자체가 여러분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아무튼 최고는 준법률행위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이제 요 법률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